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게차가 아니라 조그만 제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그 결제 시스템 중에서 카드 결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카드 결제를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 아니면 이제 부가세 끊은 다음에 이제 송금 받는 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기다 이제 하나 더한 게 바로 카드입니다. 카드 결제야 그러면 뭐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이제 현찰들을 안 갖고 다니더라도 카드는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금하기가 더 좋다는 얘기죠. 결제 받기가요. 최초에 제가 이제 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이지체크기라 그래갖고 요거 옥션인가 쿠팡인가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5만원을 주고 샀어요. 5만원을 주고 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벤사에서 서류를 보내달라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장 사본을 보내주면은 그 벤사에서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대행을 해갖고선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물건이 완전 세팅돼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다가 다 스마트폰이지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이지체크라는 이런 앱을 하나 깔아주죠. 앱을 까면은 뭐 비밀번호 적으라고 나오고 이렇게 비밀번호 안에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이어폰 꽂는 곳에서 이거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꽂아주고 신용카드 누른 다음에 이렇게 긁어주면 되죠. 신용카드를요. 마그네틱이 때문에 여기서 긁어주고 자, 한번 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그네틱일 경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그림 있죠. 그림에 나온 대로 마그네틱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통과. 지금 이제 제 카드이기 때문에 안 읽히게 하는 중인데 이걸 통과시키면 여기 이제 카드 번호가 뜨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IC카드일 경우는 여기다가 이 그림대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툭 꽂으면 딱 걸리는 데가 나와요. 카드가 읽혀지고 확인 누른 다음에 금액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로 거래를 안 했습니다. 초창기엔 이걸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카드 결제가 미미할 때예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통신비가 안 들어가요.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가장 이제 카드 결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비와 수수료 때문인데 얘 같은 경우 통신비는 안 들어가요. 내 전화기가 인터넷에만 연결이 되면은 다 됩니다. 와이파이에서도 되고 인터넷에서도 되고 다 돼요. T나 뭐 5G는 어디서든 다 됩니다. 그래서 편하긴 한데 단말기도 조그맣고요. 단점은 프린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프린트를 하려면 이제 블루투스 프린트라고 있는데 그게 꽤 비싸요. 그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짐이 그럼 많아지죠. 그러니 간편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같은 경우 결제 후에 그 상대방 문자로 날라가게 만들어 놨죠. 근데 필요하시면 그분들이 인쇄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불편해갖고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영수증은 안 받는 추세인데 그걸 꼭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가감히 요걸 포기하고 그다음 구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많이 보시던 거죠? 무선 단말기. 요것도 5만원인가 얼마 구입을 하면은 그 벤사에서 서류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럼 서류를 보내주면은 서류는 동일할 거예요. 어디나. 사업자 등록증과 그 입금받을 통장 사본이죠. 그러면 이제 세팅되어갖고 이 기계가 날라옵니다. 기계가 오면은 이 기계는 참 좋아요. 좀 아까 거보다 많이 묵직하지만 이제 카바도 있어요. 이렇게 카바, 가죽 카바. 이렇게 가방에 놓고 다니는데 요거는 장점이 일단 프린터가 된다는 거죠. 프린터. 여기 보시면은 있죠. 열 감지기. 열 감지 종이가 있죠. 지금 여기 없네. 다 갈았네. 이거 하나 갈아끼게 되겠네. 요걸 넣어주면은 프린터가 돼서 나오죠. 그 즉시 바로 프린터를 해서 영수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은 이거 이제 삐삐나 전화기처럼 이것도 개인 번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료가 나갑니다. 한 달에 11,0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부가세까지요. 매달 11,000원씩 나가고 뭐 그거는 이 단말기 쓰냐 안 쓰냐나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11,000원. 한 달이면은 1년이면은 132,000원이죠. 부가세까지요. 뭐 부가세야 다시 환급 받는 거니까 12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12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못 받을 돈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요즘 일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계좌이체 해주신다는 분이 많은데 현찰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계좌이체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믿고 거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돈을 또 계좌로 이체해주면 되는데 돈을 또 안 붙여줍니다.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한번 전화해서 잊어먹고 따라 붙여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주구장창 전화해도 결국에는 안 붙여주고 전화마저 안 받아버리는 분도 많아요. 참 난감하죠. 그렇게 뜨이는 돈도 꽤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요. 뭐 우리는 달랑 그 핸드폰 번호만 하나 아는 경우가 많은데 핸드폰이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때 한참 깝깝하고 괜히 열불 납니다. 그럴 경우. 그때 이제 요거 한 달에 11,000원만 투자하면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수수료가 조금 나가요. 수수료가 6만원에, 66,000원 제가 긁으면은 한 1,000원 조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수수료는 금액 대비 나가는 건데 몇 프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요게 있음으로 해서 못 받을 돈 받을 수도 있고 또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는 요게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공서에서는 그 결제를 받기 위해서 뭐 품위서도 올리고 막 그래야 복잡하지만 이거 카드가 있으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카드가 있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은 와서 그 관공서 카드 갖고 오거나 그러면은 그걸 그냥 긁어버리면 영수증만 드리면 그냥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공서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카드기를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그 법인카드 갖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물론 카드로 긁을 때는 6만원이 아니죠. 부가세 6천원 포함돼서 66,000원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카드 계산할 때 부가세 생각도 안 하고 그때 하루 종일 이래갖고 40만원에 부가세까지 4만원에 갖고 44만원이었는데 40만원만 긁어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부가세를 안 긁어갖고 다시 전화해갖고 그 4만원 더 받기 위해서 뭐 수모라면 수모를 할 수도 있고 안 줄라 그러는 거 간신히 받아갖고 온 적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부가세 계산 항상 빼먹으면 안 돼요. 요거 구입할 수 있는 루트는 제가 제 그 동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로다가 하나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통신료도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요즘 스마트폰 통신요금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 다 나가시잖아요. 거기다 만원 더 플러스 시키는 건데요. 뭐 요거 덕분에 뭐 하나만 수금하셔도 6개월치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딱 카드를 한번 긁어놓고 영수증 주고받고 나면은 뭐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2-3일 내로 돈은 다 따박따박 들어올 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비하시는 분들 지게차뿐이 아니라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갖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거 카드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카드 이거 단말기 해놓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면 못 쓰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아크릴로 이걸 팠어요. 두 개를 만들어갖고 제작을 해서 지게차 양옆에다가 붙여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일 시키면 바로 일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하는 동안 옆에서 이걸 보면서 아, 이 지게차는 신용카드도 되는구나 그래갖고선 끝나고 나면 카드를 꺼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카드 결제하는 비율이요. 뭐 현찰하고 계좌이체 안 받을 때보다는 카드 결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이지체크기 사용할 때는 요거 사용할 땐 제가 이제 급할 때 쓰기 위해서 갖고 다닌 거기 때문에 요걸 안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를 가끔가다 물어봤었는데
이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얘를 갖다가 붙이고 다니니까 카드 결제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쪽도 괜히 굉장히 편리해 하시고요. 일단 카드 결제하면 따로 부가세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카드 영수증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카드이 되도록이면 그냥 이 무선 단말기가 제일 좋아요. 통신용 11,000원. 그 맡긴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수금할 때 그 신경 들써야 되는 것만 해도 아주 고마울 따름이죠. 요거는 이제 따로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전해서 쓰는 거고. 요거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게차 분이 아닌 장비, 그리고 화물차 분들도. 이거는 뭐 삼성페이도 되고 다 됩니다. 요거 뭐 카드 사용하시는 건 아시죠? 마그네틱은 이리로 긁으면 되는 거고, 여기. 마그네틱은 여기서 긁어주면 되는 거고, IC카드는 여기서 여기를 꽂아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냥 꽂으면은, 보세요. 꽂으면은, 지금 프린터 용지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프린터 용지 간단하게 교체합니다. 프린터 용지도 간단해요. 그냥 여기 열고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거만 간단하게 하려니까 더 안되네. 이거 준비해놓고 했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 그냥 넣고 그냥 닫아주면 돼요. 보실래요? 이렇게 신용카드 승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다시 취소하고 여기다 그냥 카드만 이렇게 꽂아버리면은 세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66,000원 입력 할부 뭐 그냥 누르면 되고 서명한 날 입력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카드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러면 카드값밖에 안 되니까요. 자, 간단하죠? 이게 쭉 인터넷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쉬운 거 돈 10,000원 아끼려고 그러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입니다. 강추. 감사합니다.